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 그 당시에 세리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리.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 중에 가장 증오의 대상,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미워했냐 하면,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 정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때 모든 제국을 다 정복을 했는데, 정복하면 뭐 하려고 정복하는 거예요? 착취하려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자나 돈을 착취해야죠. 그래서 로마가 부해지고 강해지고. 그런데 그 세금을 걷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세금을 거두려면 누가 돈을 많이 버는지, 누가 적게 버는지 좀 뭐 알아야 되는데, 요즘처럼 뭐 컴퓨터도 없으니까 이제 그 지역 사정을 좀 깊이 아는 사람들을 골라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세리예요. 이제 누구는 세금을 많이 때리고 세금을 적게 내고 하고 이런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네. 뇌물도 많이 먹겠죠. 그렇죠? 우리 나 세금 좀 적게 때려달라고. 그것도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세금 많이 때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세리란 사람들이 상당히 파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많이 챙기니까 나쁜 놈들이 없네요. 그래서 부당하게. 그래서 이 세리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취하고, 누구 쪽에 붙어서 사는, 로마 쪽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안 미울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죄인들, 예를 들어서 뭐 정과자들, 이런 사람들. 사실 그 당시에 이런 세리와 죄인들은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뭐요? 제껴 놓은 것들이다. 저것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천국, 간다? 그런 건 있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또 사실 자기 자신들이 자기들을 봐도 천국 갈 수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자기 자신들이 봐도 자기들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뭐 사랑한다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하고는 인연을 끊고 우리는 죽어서 가봐야 어디밖에 없다? 지옥밖에 없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하여 아무런 희망이 없고, 지금 살고 있어도 사람들이 자기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해주고,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참
어떻게 보면 세리들은 세금 이렇게 걷고 돈 착취해 가지고 자산 주로 부자들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도 부자로 살아도 그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으면 그 행복해요, 안 해요? 네,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살고 있었지만 자기들 생각에도 하나님도 자기 같은 인간들을 뭐예요? 내가 인간이라도 나 같은 놈들은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놈들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희망도 없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봐야 사람들이 쳐다보긴 해요,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왕따를 딱 시켜버리니까 교회도 갈 수도 없고 그런 참 앞으로의 희망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나타나면 이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세리와 모든 죄인들이 모든 세리와 놀라우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만 나타나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다. 예수님만 오면 다 모여들어.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들어. 왜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얘기하면 다 몰려들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나타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만큼 왕따를 당했던 사람들이 문둥병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병에 걸리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저 사람들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네, 그처럼 병을 걸리게 해요. 벌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또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예수님은 그런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천벌받은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왕따시키는 그런 문둥병 환자, 그런 중풍병 환자를 어떻게 고쳤죠.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저 문둥병을 줬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준단 말이에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그럼,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하나님이 천벌을 내려서 준 병인데, 예수님 고쳐버려. 그 예수님이 병을 고쳐버린다는 말은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려요. 어떻게 하나님이 준 병을, 그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줘. 그 말은, 그런 병이, 하나님이 주신 병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니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도 없어. 그렇죠. 하나님이 줬다면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이 다 와서 고치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면 저런 병을 고칠 수가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헷갈린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벌을 줘서 병에 걸리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니 중풍병자니 고칠 때 보면 아무런 조건이 없어. 그냥 불쌍히 여겼어. 사랑으로 고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자,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 백성들의 마음 속에 깨닫게 하려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병 주신 거 아니다. 죄가 많아서 병 주신 거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병도 고칠 수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뭐 주시는 분이다? 생명 주시는 분이다. 그 생명은 어떤 건데? 사랑인데.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병자를 하나 예수님이 고친다는 것은 그 병자를 고치시는 그 행동에 이런 깊은 진리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병 고치고 뭐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속에, 예, 네. 병 고치네? 참 놀랍네. 그렇게, 이렇게, 맹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고쳤어요. 거기에는 말은 설명을 안 해도 뭐예요? 다 그런 뜻이 품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주의,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에 보내주고, 그리고 착하면 천국에 보내주고, 율법을 안 지키고 그런 놈들은 지옥을 보내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백성들이 다 받아들이고 깨닫게. 그게 진리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주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거짓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쁜 놈들은 뭐예요? 벌 주신다. 착한 놈들은 복 주신다. 이게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전반적으로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와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병 준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건 아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죽어가는 죄인들을 어떻게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진리, 생명, 같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이 그 문둥병 환자들을 고치고, 예, 중풍병자들을 고치는 분이라는 것을 소문으로도 듣고, 또 자기들 눈으로도 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던 대로, 자기들 같은, 즉, 세리 같은 놈들, 죄인들을 미워하고 벌 주시고, 지옥으로 보내는 분이라는 것이, 이게 진리가 뭐예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만 오면, 저 예수에 대하여 좀 더, 그렇죠? 알고 싶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들은 다 누구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니, 세리와 죄인들은 살판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만, 얘기만 들으면, 와, 좋은 거야. 희망이 보여. 그런데, 이때까지 생각했던 거짓, 하나님은 조건적이고, 자기들 같은 놈은 벌 지어야 된다. 는 것을 옳다고 오랫동안 뭐예요? 믿어와서 그것이 세뇌가 되어 있다. 아시겠죠? 그것이 세뇌란 게, 이게 딱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와서 얘기하면 딱 좋은데,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는 거예요. 네. 헷갈리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만 어디에 오셨다. 그러면 거기 다 가서 다 열심히 들어. 근데 어떤 세리들은, 에이, 그럴 리가 없지. 우리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사랑할 리가 없지. 안 믿긴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 믿을 수가 있어? 성령이. 왜? 이것은 이때까지 배워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 그 거짓으로 세뇌가 되어 있는데, 다 세뇌가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 백성들을 가르치는 아주 믿음의 신앙의 모범생들, 바리새인들, 랍비들, 이런 사람, 다 훌륭한 사람들이 다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온 세상이 그 하나님에 대한 거짓의 세뇌를 당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진짜로 믿는 사람은 참,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걸 배우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뇌가 아직도 뭐예요? 안 풀려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한 줄이 아주 의미가 심장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제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뭐예요? 이때까지 들어본 일이 없는 얘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면 또 예수의 말을 한번 들어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들으러 온 이유는 뭘까? 이 예수라는 작자가 어떤 구라를 치느냐. 그래서 이게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과 있지 않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트집을 잡으려고 와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은, 왜 와서 들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의에 줄이고, 목말랐어. 진리가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으면, 아, 우리 같은 인간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막 유전자 켜지려고 그러고 그래.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서기관이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성경을 베껴서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뭐 사람들이 존경하지. 맨날 베끼는 게 뭐만 베끼고 있을까? 율법.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지자들의 예언. 자,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원망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어요. 그럼 이제 이 세리들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셨겠지. 강의가 끝나면 시장하실 텐데 우리 집에서 다 함께 점심 식사를 내겠습니다. 또는 저녁 식사를 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아 감사하지 하고 그 세리 집에 가서 어떻게 다른 세리들하고 같이 다른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즐겁게 하시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행동으로 하나님은 너희 세리와 죄인들도 어떻게 이렇게 왕따 시키지 않고 사랑한다.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그런 세리의 집이나 죄인들의 집이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의 집에 들어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거는 나는 죄인이 되겠다. 나는 천국 안 간다. 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안 믿는다. 이런 것과 똑같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심지어 음식을 같이 먹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원망하는 걸 들었어요. 듣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그 원망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나머지는 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하는 원망을 예수님이 답변하는데 그거를 비유로 하셨다. 비유로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로 하셨다는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점을 직접 지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잘못, 그들의 문제점을 직접 지적하고 그거를 비판하지 않았다. 이거는 너희들이 하는, 이거는 틀렸어. 이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진실을 얘기할 때는, 그게 진실대로 하지 않고, 거꾸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은 틀려먹은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비유로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듣고 생각 좀 해봐.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절대로 예수님은 직격탄을 때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우리는 직격탄 잘 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라고? 네가 진짜 직격탄.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둘러서. 근데 우리들이 비유로 얘기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직격탄을 쏘지 않고 상대방이 말을 잘 듣고 스스로 깨닫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말이에요. 사랑. 근데 우리가 비유로 하면 그거는 뭐예요? 상대방을 비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다 완전히 다르다. 그 본성이. 그래서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비유로 얘기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철저히 세뇌되어 있는 뭐예요?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말 안 들으면 벌 준다. 예. 말 잘 들어야만 복 준다. 뭐, 이런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의 틀 안에 갖춰져. 그게 이제 세네요. 그래서 그 틀 속에서 꼼짝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뇌의 틀, 그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는, 미국 말로는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 프레임을 짜서 틀
틀을 짜서 가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뭐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 그 중에 목자가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간단한 비유야. 응? 그 당시는 양을 키워서 사는데 양털, 양젖, 뭐 양고기 다 얼마나 중요해. 먹고 입고 그렇죠. 마시고 한 걸 양이 다. 그 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중요하지. 양이나 뭐예요? 돈이나 같은 거야. 그래서 양 팔아가지고 또 돈을 주고. 양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양 주인에게는 양이 중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양 얘기를 합니다.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양이야. 하나님은 목자고. 그래서 이제 그 양으로 비유해서 얘기하면 이게 아, 우리 인간을 양으로 본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인간은 예를 들어서 이 세리들일지라도 이 죄인들일지라도 다 양이다 이 말이에요. 양은 하나님께 어떻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귀중한 양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게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네. 왜 찾아야 돼요? 귀중하니까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착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귀중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중하니까 다 양이니까 다 양이란 말은 다 귀중하니까 그래서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비유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목자는 하나님은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닌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양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양 얘기를 잘 알아들어요. 왜? 다들 양을 키우면서 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들 양을 키우면서 살면 여러분 개들도 엄마 한 배에서 나오는 새끼가 8마리다. 그러면 그 새끼 한 놈 한 놈들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용맹스러운 놈도 있고, 그렇죠? 충성스러운 놈도 있고, 맨날 신경질쟁이도 있고, 개성이 다 달라요. 개성이 뭔지 알아요? 개 같은 성질이란 뜻이에요. 달라요,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근사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 천국 보내주세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기 보면 잃으면 그랬어요. 이 양들이라는 것은 본성 자체대로 하면 이 목자가 양을 잃는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양들은 겁이 많아가지고, 목자가 없으면 아주 불안해해요. 그리고, 목자가 가자 하고 일어나서 가면 죽어라 하고 목자를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잃어버려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양이 100마리 정도 되면, 꼭 한두 마리 정도는 꼴통들이 나온대요. 성질이 아주 꼴통 같은 놈들. 고집불통에다가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 양들도 그렇대. 다 순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놈들은 꼴통 짓을 꼭 한대요. 그래서 이 양들 중에 가끔 그런 꼴통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 사는 한국 사람들만 잘 몰라. 왜 양을 안 키우니까. 그런데 대개가 이 지구상에서 그런 꼴통이 반드시 있다. 있는데 그런 꼴통을 부르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꼴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그런 꼴통 양을 양에게 붙이는 별명을 붙여요. 아, 쟤는 우리 반에 블랙십이라 그래요. 블랙십. 블랙은 뭐예요? 양들은 다 흰데, 하얀데, 저 자식만 까맣다. 까매서 까만 게 아니라 뭐요? 털은 지지. 그래도 이 꼴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 블랙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블랙십 얘기야. 사실 지구상에 우리들은 이 우주에서 볼 때 어떤 존재게? 꼴통이야,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은 전부 꼴통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얘기를 하는데, 꼴통을 어떻게 다루시는 분인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세리와 죄인들이 그런 인간들이 된 것은 태어날 때부터 뭐요? 그런 아주 성질이 나쁜 놈들이었다, 이 말이야. 꼴통들이다, 이 말이야. 천국, 이 우주 전체를 볼 때, 우리가 이 우주에 속해 있는 지구, 제가 이 우주라 그랬죠? 옛날에는 우주란 건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heavens, 하늘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왜 이게 복수냐? 그 하늘들이야. 그럼 하늘 우주를 상징하는 말인데 그게 왜 들이야?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다중 우주론이라는 게 등장했어. 우주가 한 개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러니까 성경은 놀라운 거예요. 우주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중 우주론이 맞는 것 같아. 성경대로 하면. 그래서 제가 이 우주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온 우주로 치면 온 우주가 100개가 있다면 우리는 꼴통 우주에 속해 있다. 꼴통들만 사는 우주. 왜 그럴까? 우리들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몸을 흙으로 만든 우리 인간의 몸을 타고 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을 보면 천사보다 어떻게 낮게 지으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뭐예요? 천사보다 낮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사들은 흙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들은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그렇죠. 동해번쩍 서해번쩍 뭐를 초월하는 시공을 초월하는 시공을 초월하면서 존재한다는 것은 그건 영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존재 비하면 어떻게 한 단계 뭐예요? 낮은 단계야. 왜 인간이 우리 같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를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만들었을까? 그 우리라는 인간을 만든 데부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만들어질 때부터 뭐예요? 꼴통이 될 운명, 즉 죄인이 될 운명을 타고난 거라 맞아요. 이런 계획이 다 언제 했다고? 창세전에. 이거 이 성경은 그냥 이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 뭐 학력이 낮은 사람이라도 성경을 쭉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면 일반 과학자분들보다 뭐예요? 더 많이 알고. 네. 뭐 과학자들은 우주는 하나밖에 없어 이랬었는데 할머니는 뭐라 그래? 70 할머니가. 성경에는 우주가 여러 개 있다 카던데야. 과학자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할머니. 할머니가 뭘 배웠다고 뭐 이런 소리. 아니 성경에는 그렇게 우주들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네 하는 말입니다. 아 참 할머니도. 그래서 할머니가 80이 되고 과학자들도 10년 지나니까 다중우주론이 나와. 그 과학자가 아무리 말이 맞네. 그러니까 아하 선생님 그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이라 카이. 그러니까 과학자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야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인 거 말이라는 말이 맞겠네. 네. 이렇게 되도록 돼 있다고. 성경도 성경 아는 사람 제일 최고니까. 왜?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이 끌어올려주는 게 성경책이니까. 박수. 네. 그러니까 뭐 검사 변호사 할 필요 없어. 뭐. 그렇지. 자, 그래서,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 꼴통들이 맨날 토끼는 거예요. 무리를 떠나서 혼자, 지 혼자.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그래도 양은 양이고, 돈으로 치면 꼴통 양이나 꼴통 아닌 놈이나 뭐요? 값은 같아. 희한하죠. 그게 하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이 양 한 마리, 꼴통 양도 팔면 같은 값이야. 그래서 중요하니까 꼴통이 도망가도 목자는 뭐예요? 찾으러 댕겨야 돼. 여러분. 자,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얘기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데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은 뭐요? 아니 어떻게 이 꼴통들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얘들은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치 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박수. 그렇게 돼요. 그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거. 박사님 가르친 그 참 무조건적 사랑. 아, 참, 그거 좀 잘 이해하고, 그건 좋은데. 예. 근데 박사님, 하나님이 박사님 같은 이런 중요한 사람들은 사랑한다. 그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저것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사랑한다는 것이 잘, 이렇다, 이거지. 예. 그래서, 왜, 하나님 같은 높으신 분은, 중요하고, 똑똑하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은 사랑한다. 그 말을 제가 많이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어떤 교회 초청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설교를 쫙 해서 참, 이제 교인들이 은혜를 꽉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 끝나면 설교자가 이제 문에 서고, 교인들이 나가면서 이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러면 할머니들이 제 손을 붙잡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이고, 박사님은 너무너무 좋으시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박사님 같은 분을 사랑하실까? 우리는 별로라 이거야. 우리는 할머니에 불과하니까. 사람들이 그 세뇌가 돼가지고, 다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 세뇌를 푼다는 게 쉬운 일이? 아, 박사,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뭐예요? 사랑하구나. 그래야만 내가 나에 대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이런 얘기는 뭐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질 때 그래요. 나는 누구에게 중요한 사람이야. 하나님께도 중요하고. 그래야 인간이, 그러니까 내 자존감을 가지게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으면 내가 나를 존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존감이 팍 떨어지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게 뭐예요?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만 나타나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다 모여드는 이유는 뭐예요? 이분의 말을 들으면 자존감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와, 하나님이 우리 그 자존감이 생기면 고마워. 아, 그러면 내가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서 안 살아야 되겠다. 내가 더 좋은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하는 것이
사랑이야. 그렇죠. 근데 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러시는 게 참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해오던 나쁜 짓을 계속해도 되겠습니다. 왜?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나쁜 짓을 하고 있어도 벌 안 주실 테니까. 그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누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악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고 싶어져.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국에 가시려면 착한 일, 봉사 이런 걸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하는 내용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지만은 이런 일을 착한 일을 하셔야 그 착한 일을 하신 대가로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줍니다. 그건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렸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 나도 내가 지금 변해서 정말 변하고 싶고 이런 나의 모습은 나는 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 속으로 우러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밖에는 없다? 사랑밖에는 없다. 이 말이야. 나는 더 착해져야지. 이래가지고는 되는 거는 하나도 없다. 이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랬는데, 꼴통들이 도망가는 것은 도망가는 거지, 목자가 잃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를,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었다는 말은, 목자가 뭔가 잘못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꼴통은 도망가는 거지, 목자의 잘못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목자로서 그 꼴통을 어떻게, 꼴통이 톡 깨어가지고 이렇게 세리가 되고 죄인들이 됐는데 이 톡 낀 것들을 톡 꼈다고 부르지 않고 뭐예요? 내가 잃었다고 그런 거예요. 박수. 벌써 이런 게 이제 눈에 띄어야 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쭉 읽어가면, 아, 독했을 텐데, 잃었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 말은 뭐예요? 그 중에 한 꼴통이 독이면, 그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꼴통이 잘못한 거지. 그러나 꼴통의 잘못까지도 누구 잘못으로 돌려? 목자의 잘못으로.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 그래서 목자들은 꼴통을 미워해요. 맨날 말썽을 부리니까. 죄가 더 많으니까. 교사를 하면 꼴통이 한 반에 뭐예요? 있어! 아, 저놈 때문에, 저 꼴통놈 때문에, 힘들어. 근데 우리들은 조건적이니까 꼴통짓 하는 놈은 밉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꼴통일수록 어떻게? 사랑을, 은혜를 더하신다. 왜? 꼴통일수록 변화시키려면, 사랑이 더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뭐예요? 바꿔야 돼. 아,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 그래서 잃으면 그랬다 이거죠. 그러니까 꼴통에 잘못이 있다면 누가 다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네, 목자가. 그래서 잃으면 아, 나온 말이는 꼴통이에요? 아니에요. 꼴통 아니에요. 착한 영들이. 목자가 시킨다. 말 잘 듣고. 절대로 도망 안 가는 착한 애들. 그러니까, 꼴통 대, 예, 못된 꼴통하고 한 마리 하고, 아홉 마리 착한 양이라면, 누가 더 중요해요? 아홉 마리 착한 양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 꼴통이 더 중요하다. 박수. 그러니까, 착한 애들은 뭐예요? 착한 양들은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줘. 내가 아무래도 그 꼴통, 그 자식 찾아와야 되겠어. 그러니까 꼴통이니까 더 신경을 써야 된대. 더 사랑해야 돼. 그 꼴통이라고 늑대밥이 되게 할 수 없다, 이게. 늑대는 누구요? 사단, 마귀야.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이 꼴통이니까, 꼴통양이니까 그냥 사단에게 넘겨주고 사단의 밥이 되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게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씹으면 씹을수록 뭐요? 단물이 더 나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런 말은 옛날부터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 처음 하는 말이에요. 더 달라. 더 확실해지고. 참 재밌어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간다는 것. 그래서 아홉 마리들은 이왕 착하니까 신경을 뭐예요? 덜 써도 된다. 우리하고 거꾸로야, 그렇죠? 우리는 미운 놈만 신경 안 써. 될 대로 돼. 사단의 밥이 되든지, 늑대 밥이 되든지. 하나님 그렇지 않아. 아, 나 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잃은 것, 잃은 것이란다. 끝까지. 처음에도 잃은 것, 나중에도 뭐요? 이런 것. 철저히 모든 죄를 목자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그래서 모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자기가 끌어안았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말도 참 좋은 말이에요. 보통 인간 목자들은 꼴통이 또 터졌어. 그러면 에이 꼴통이 새끼야 이거. 막 포기하자 막 아직까. 그래서 어떡하다가 그냥 아홉 마리가 더 중요하니까 꼴통을 어떻게 해요? 대충 찾아봐. 대충. 아, 이 새끼 또 토끼였어. 아, 이 새끼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네. 그래서 다 안 보여, 그렇죠? 누가 더 중요해? 착한 아홉 마리. 가자. 그 자식은 뭐요? 버려버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하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극히 드물어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어. 바리새인들, 이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거의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이 더 좋지요. 네. 이런 하나님이 더 좋지요. 네. 그렇지, 어린이 여러분, 참 착하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어떤 악한 과거가 있을지라도 아무 상관 안 왔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을 이런 사랑으로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